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너 아프다며. 아파서 영화도 못 본 데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걱정돼 죽겠는데 쉬고 있을까봐 전화도 못 했다고. 근데 너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미안해. 나 여기서 알바하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대서. 그럼 알바 간다고 하지 왜 거짓말했어? 네가 오해할까봐. 오해는 무슨 오해? 네가 알바 간다고 하면 내가 말리기라도 할까봐. 그게 그러니까 나도 너 만나러 가려고 했어. 근데 매장에서 전화 와서 당장 안 나오면 다른 알바 구하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. 너도 알잖아, 나 하루 벌어 하루 빚 갚는 거. 그럼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지. 목도리에 영화 티켓까지 받아놓고 고작 알바 때문에 약속 취소하면 너 섭섭해할까봐 그랬다. 왜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? 근데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양마루 씨? 아라인 소개받고 오신 분 맞죠? 네. 저 매니저 안태호입니다. 한창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요. 이쪽으로 오시죠. 유니폼 드릴게요. 난 뭐 거짓말하고 맘 편했는 줄 알아? 괜히 맘 졸이고 너한테 찔렸다고. 결국 저 사람이 여기 알바 소개시켜준 거야. 아니 매니저면 매니저지 알바섬을 왜 걷어줘? 아, 이거 우리 매장 유니폼이에요.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. 우리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구면이죠? 글쎄요. 근데 왜 계속 계실 거예요? 아, 실례했습니다. 생각할수록 열받네. 여기. 안 갔어? 사람이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냐? 됐다 일하자. 여기 바쁘다는데. 정말 너무하네. 오음 씨? 아, 네! 좀 비켜봐. 아, 네, 매니저님! 네, 저 미안한데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이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육류 손질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것도 제 전문이죠. KBS